안녕하세요. 세계 경제가 침체할 확률이 47%라고 하죠. 결국 한국의 경제나 아니면 중국 경제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다전 세계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좋겠습니까? 왜? 우리가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죠. 그리고 많이 빌려줬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들을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장 미국은 기준금리를 무려 0%대에서 지금 현재 5.6%까지 올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별일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아니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꽤 충격적인 일들이 있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절대로 절대로 삶이 괜찮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고 너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그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997년, 1999년 벌어졌던 일이 앞으로 똑같이 반복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당시에 국내 대기업들이 대규모 망하고 뭐 이래저래 외국계 사모펀드가 특히 미국계가 와서 개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한국의 알짜재산들을 왕창 헐값에 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미국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싸게 샀으니까. 그러한 이제 일본의 하케다카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죠. 지금 현재 한국의 한계 기업들이 상장사 기준에 한 35에서 40%랍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국내 기업들 10개 중에 4곳이 파산한다는 얘기인 거죠. 파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또 미국계 이제 사모펀드 이런 데서 와서 헐값에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국 경제는요, 엉망되는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미국이 2022년부터 올렸습니다. 2022년 올리고 올해 23년도 계속 인상하는 기조입니다. 그리고 인상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내년까지 간다라고 봅니다. 그럼 미국이 언제쯤 금리를 내릴까요? 금리를.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실제로 시장에 적용되는 건 언제일까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난 이후 한 1년 뒤쯤에나 시장에 그 금리 인하 효과가 퍼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23년 올해 금리 안 내리고 24년 뭐 빨라야 24년 상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가 나아지는 건 언제쯤? 2025년 상반기. 그런데 미국이 24년 상반기에 내리면 한국은요, 실제로는 한국의 금리 인하가 언제 적용이 돼야 된다? 미국과 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25년 한 상반기쯤에나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원래 제대로 된 모습이죠. 근데 지금 벌써 한국에 금리 인하 얘기가 스멀스멀 나옵니다. 2024년 초에 금리 내려야 된다 이 지랄을 하고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경제 더 빨리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한국의 부채는 얼마입니까? 한국의 부채가. 가계부채 3천조, 정부부채 1천조, 기업부채 1천조, 5천조죠. 자영업자 부채는요, 1천조가 넘습니다. 자영업자 부채 1천조가 넘고, 자영업자 1인당 부채가 4억이 넘는답니다. 미친 거죠. 그동안에 전세자금 대출 너무 심하게 해줬죠. 돈 하나도 없는 놈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5억짜리, 10억짜리, 7억짜리 전세를 살았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집값을 떠받들겠다고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을 다 해왔습니다. 그런 탓에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전 세계가 침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충격을 한국이 엄청 심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씁쓸한 얘기죠. 왜냐? 경기 침체가 저렇게 심해지면 보통 사람들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게 확실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이웃나라 일본에 현실을 이제 그려낸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보면 볼수록
이제 섬뜩섬뜩 놀랍니다. 왜? 그게 앞으로 한국에 벌어질 모습 같아서라는 거죠. 앞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최소의 사회 집단인 가정 안에서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뭐, 이제 괴롭히고, 때리고, 구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일본 소설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고 충격을 겪는 게 엄마가 마약하겠다고 마약할 돈을 만들려고 중학생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벌어지고요. 남편이 일안 하고 와이프를 이제 성매매 시켜서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참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고 동거하는 이제 연인이 동거하는 커플이 남성이 여성에게 성매매를 요구하는 뭐 전부 다왜 성매매 같은 것밖에 없냐라고 하지만 여성이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더 수월하게 당장 쉽게 돈을 버는 건 성을 파는 것밖에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도 뭐 호스트바 같은 데 가서 이제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 근데 현실은 시궁창이고 돈 버는 건 어렵고 자꾸 이제 그런 일만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그거조차도 나이가 들면 할수 없는 거고요. 나이가 좀 젊어야 가능한 일인 거죠. 이래저래 뭐 경제가 더 어려워져서 사람이 사람을 더 의심하고 뭐 이제 좀도둑도 이제 늘어나고 강도도 늘어나고 사건 사고들은 더 창궐할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도 늘어날 것 같고요. 이게 결국 한국에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 중국도 심할 것 같고요. 중국도 청년 실업률도 심하다고 하고 중국도 부동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심하죠. 경기 침체가 오면 뭐 얼마나 지속되냐? 뭐 14개월 얘기하는데 참 봐야죠. 지금 이제 이미 세계 경제 전체가 침체가 되고 있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죠. 너도 나도 전부 다 죽겠다고 난립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금방 나아질 수 없습니다. 고물가에, 고금리에, 고환율에 너도 나도 다 아우성이죠. 왜 아우성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 구상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